안녕하세요. 율로리아입니다. 에어프라이어 어디까지 써봤니? 오늘은 그 14번째 이야기예요. 여러분, 등갈비 폭립 좋아하시나요?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자주 시켜 먹게 되는데요. 바로 이 등갈비 폭립을 오늘 에어프라이어에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에어프라이어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등갈비 핏물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저는 등갈비를 600g 준비했고요. 등갈비를 구입하실 때는 살이 얼만큼 붙어 있나를 보셔야 돼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보면 집에 와서 살이 없이 그냥 뼈만 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등갈비 얘 핏물을 뺄 때는요, 찬물에 담그는데 보통 2시간 정도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꿀팁. 얼음을 넣어주시면 그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고기도 먹기 좋게 썰어서 넣으시면 더 좋아요. 저는 나중에 이 등갈비를 다 작게 썰어 주었습니다. 이제 등갈비를 만들 때 들어갈 야채를 썰어 줄 건데요. 등갈비에는 이렇게 야채를 큼직큼직하게 썰어 주면 아삭아삭하니 더 맛있습니다. 청피망도 넣어 주고,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 파프리카도 함께 넣어 주었어요. 야채와 함께 먹으면 고기가 더 맛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양파는 달달한 맛을 더해줍니다. 양파도 많이 넣어주세요. 이제 썰어놓은 야채는 그릇에 담아 놓아주시고요. 야채가 마르지 않게 랩으로 덮어놔주시면 더욱 좋아요. 얼음물에서 1시간 정도 핏물을 뺀 등갈비를 물기를 쭉 빼주세요. 물기를 빼준 후 여기에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할 겁니다. 소금과 후추는 이렇게 눈대중으로 넣어 주었고요. 간이 골고루 배이도록 조물조물 해주세요. 혹시 이 갈비에서 냄새가 난다면 맛술이나 소주를 조금 넣어주셔서 버무려 주시면 잡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는 이게 공간이 좁아서 많이 들어가지가 않고요. 겹치는 부분은 잘 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격을 두고 지그재그로 넣어서 200도에서 30분 구워줄 거예요. 200도에서 30분 구워줄게요. 이제 소스를 만들어 놓을 건데요. 바베큐 소스가 시중에서 팔기도 하지만 혹시 바베큐 소스가 없다면 집에서 만들어 볼게요. 저는 어른 수저로 굴소스 2스푼을 넣었어요. 그리고 새콤한 맛을 더해줄 케첩 2스푼. 달콤한 맛을 더해줄 올리고당 2스푼. 그리고 다진 마늘 반스푼과 고추장 반스푼을 넣어주세요. 한국인 입맛에는 약간 매콤한 맛이 들어가면 저는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추장을 약간 넣어주었고요. 중간중간 맛을 보시면서 새콤한 맛을 더 원하시면 케첩을 조금 더 넣어주시고, 달콤한 맛을 원하신다면 올리고당을 좀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가 돌아가는 동안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등갈비를 한 번씩 뒤집어 주세요. 200도에서 30분간 구운 등갈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대로 먹어도 맛있는데 저희는 패밀리 레스토랑 스타일로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를 넣어서 골고루 버무려 줄 거예요. 뜨거우니까 손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커다란 수저를 이용해서 조물조물 골고루 섞어 주시면 됩니다. 간이 맛있게 배도록 골고루 섞어주세요. 아까 썰어놓은 야채도 함께 넣어서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이 바베큐 소스를 한 다음에 에어프라이어 안 하고 그냥 후라이팬에 볶아줘도 되는데요. 오늘은 에어프라이어로 끝까지 갈 거니까 에어프라이어에 다시 한번 이 소스를 졸여줄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등갈비를 넣어줄 건데요. 지금은 양념을 했기 때문에 양념이 밑으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다가 쿠킹오일을 넣고 양념한 돼지 등갈비 폭립을 넣어주세요. 야채도 함께 넣어주시고요. 골고루 익을 수 있게 공간을 좀 두면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200도에서 10분 다시 구워줄게요.
이제 맛있는 등갈비, 폭립이 완성되었습니다. 접시에 담아주세요. 야채도 함께 말이죠. 이제 모두 준비가 되었어요. 그냥 먹으면 좀 심심하니까 위에 깨나 이렇게 견과류 같은 거를 올려주셔도 됩니다. 골고루 넣어주시고요. 이제 식탁으로 가지고 오시면 끝! 오늘 에어프라이어 어디까지 써봤니? 패밀리 레스토랑 폭립 만들기였습니다. 새콤 달콤 짭짜름한 돼지 등갈비예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 안녕!